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참 이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왕 이름에 조를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종을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선의 27대 왕의 이름이 왜 그러한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조나 종을 우리가 묘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묘호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7개월이 지났을 때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이 왕을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이품의 고위 관료들이 현재의 왕에게 세 개의 이름을 올리면 현재의 왕은 선대왕, 자기 아버지인 경우가 많겠죠? 그 선대왕의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자신의 살아생전에 이름이 이도잖아. 살아있을 때는 신하들이 주상전하 이렇게 불렀을 거고 만약에 왕 임금이 없는 곳에서는 용상께서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를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묘호인데 묘호는 짧아요. 조나 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호는 와 장난 아닙니다. 태종시호, 세종시호 저 암기하지 못합니다. 아 고종시호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호는 뭐냐면 왕이 살아있거나 혹은 죽었을 때 공이나 덕을 세웠을 때 그걸 뭐랄까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준 일종의 호인데 굳이 왕이나 황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제후도 시호를 받기도 하고 큰 공을 세운 공신도 시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들의 시호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시호라는 게요. 여러분 삼국시대의 왕들 이름에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 이왕이 이렇게 시작한 거 저는 원테이크로 가니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삼국시대부터 갑시다. 저는 지금 강의 시작할 때는 조선시대만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삼국시대의 왕들 이름부터는 우리가 좀 들어본 바가 있죠. 삼국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실제 왕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왕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모왕, 온조왕, 혁거세 거서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눌지 마리깐 할 때 그 5세기까지도 왕의 이름 눌지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도 근초고왕 앞에 초고왕이 있기 때문에 근초고는 그 초고왕께다 근자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재밌습니다. 왕이 어디 묻혔냐? 천의 서쪽에 묻혔어요. 서천왕. 천의 동쪽에 묻혔어요. 동천왕. 아름다운 천 옆에 묻혔습니다. 미천왕. 산 봉우리에 묻혔습니다. 봉상왕. 산 위에 묻혔습니다. 산상왕. 그리고 그 왕의 업적 광개토대왕. 아 호명그릇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아니 저는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넓게 영토를 개척했다. 업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래 사셨다. 장수왕.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시대 왕은 실제 왕의 이름을 쓰거나 특징을 쓰거나 업적을 부르거나 그렇기도 하는데 시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약간 뻔딴 거긴 하지만 뭐 백제 무왕 진짜 이름은 서동이었죠. 서동왕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이게 이제 신라 쪽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신라는 왕의 칭호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그랬어요. 뭐 혁거세 거서간, 남의 차차웅, 유리 이사금, 석탈의 이사금 이때까지 다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법흥왕 때 들어오거든요. 불교적 시호, 자기 아버지에게 지증왕, 자신은 법흥왕, 그 다음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이게 불교식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시호가 짧죠. 그리고 그 김춘추가 당나라 건너가서 당나라 군대를 빌려오는 과정에서 당나라에게 사대하기로 하면서 신라는 유교식 시호를 씁니다. 무열, 문무, 신문, 효서, 성덕, 효, 성, 경덕, 해공 이렇게 막 간단 말이죠. 이런 게 전부 시호인데 조선시대는 시호가 엄청나게 길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자, 아 지금 진짜 제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나 종이 들어가는 묘호는 중국 같은 경우도 당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나라는 주변국에 여러 가지를 영향을 끼치죠. 중앙 정치조직 삼성육부체제. 그게 고려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성육부체제로 운영되는 거고, 당나라 세금제도 조용조. 전세 역공납이 그대로 동북아 국가가 그 틀에 입각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를 경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에서 조나 종이라는 묘를 써서 주변국, 바로 우리.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왕의 이름에 조나 종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미스테리한 게, 당나라에서 묘호를 쓰기 전부터 고구려 왕인데 왠지 묘호 같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게 고구려 왕 중에는 옥조와 동해를 복속했고 중앙 집권의 기초를 닦았다는 태조왕, 진짜 유명한 왕이죠. 6대왕입니다. 추모, 유리, 대무시랑 민주랑 모보랑, 다음에 6대왕. 근데 이 태조왕은 실제 고구려 때 태조라고 불렸을까? 이게 좀 약간 미스테리인 게, 삼국사기에 태조왕의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태조왕의 제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군주 중에 가장 오랫동안 군주 생활했던 왕은 누구인가? 1번 태조왕, 2번 장수왕, 3번 조선의 영조, 4번 발해 문왕, 5번 김일성? 김일성이 한 5등, 6등 할걸요? 김일성이 48년에 먹습니다. 장수왕이 78년에요. 그런데 고구려 태조왕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3년을 합니다. 기록에 입각하면 3살의 왕이 돼서 100세까지 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혹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봉기를 써내려 가는 과정 중에, 그 왕들의 일대기를 봉기라고 하거든요. 93년간의 기록이 누락돼 있으니까 태조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름을 모르는 93년간 제의했던, 근데 93년이나 제의했고 업적이 그렇게 많은 왕인데 이름을 몰랐다? 하여간 태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신라 왕들 중에도 묘호를 쓰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춘추. 우리가 무열왕이라고도 하지만 태종무열왕이라고도 하죠. 태종무열왕 앞에 어떤 왕도 묘호를 쓰지 않았고,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묘호를 쓰는 군주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김춘추가 죽고 난 다음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쓰니까 당나라가 노발대발합니다. 왜냐면 당 태종이 그렇게 유명하잖아, 이세민. 당 태종의 묘호를 뽐따서 김춘추에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신라가 붙여버린 거 아니야? 이걸로 당나라가 노발대발했는데 신라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신라가 진짜 잘한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이때부터 썼기 때문에 후대의 고려와 조선이 묘호를 쓸 때마다 중국이 시비를 걸었지만, 아, 우리 원래 앞에서부터 묘호를 썼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자존감 있게 우리 군주들에게 조나 종을 붙일 수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다고 김춘추가 잘한 건 아니죠. 김춘추 후손들이 잘한 거지. 김춘추는 진짜, 여러분, 아우, 제가 우리 역사상 최악 인물 5인 중에 아깝게 탈락했던, 가장 아까웠던 인물이 김춘추 아닙니까? 아이, 제가 김춘추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 할게요. 신라가 그러할 때 발해는 그냥 역시 무슨 왕 무슨 왕 이렇게 했고 조나 종이라는 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부터 묘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조 왕건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태조라는 표현은 국가를 건국자에게 고조나 태조라는 묘호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려는 34명의 군주 중에 깔끔하게 태조만 조고 나머지는 다 종입니다. 그럼 고려시대부터 뭔가 조나 종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조는 어떤 경우에 이런 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 종, 공, 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큰 공을 세웠다, 국가를 세웠다 할 경우에 무슨 조가 들어가고, 나라를 안정감 있게 이어받아서 덕 있게 통치했다라고 하면 종이라는 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깔끔하게 왕 것만 조고 나머지 군주들은 다 종입니다. 아, 물론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무 순선헌, 숙계 인의 명신 희강고원, 충충충충충충, 6명 해줘야 되나? 열선 숙해 목정, 맞죠? 그리고 공우창공. 그런데 보시면 충충충충 할 때부터는요, 조나 종이라는 묘도 못 씁니다. 왜? 원간 섞이니까.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기 전에 공민왕, 그 다음 뭐 우왕, 창왕, 공양왕 묘호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조선이 4대적인 국가라고 하지만 묘호는 지대로 씁니다. 진짜 태조 이성계,
그 다음 여러분 정종은 왕 취급을 못 받았는지 처음에 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방원이 아, 살아계실 땐 형님에게 잘하다가 죽은 형님을 왜 그렇게 그래서 태종 묘 받습니다. 세종 묘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세, 이해성, 연중, 임명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선은 27명의 군주 중에 무려 7명이나 조자를 씁니다. 그러면 태조는 이해가 되시고 태종도 세종도 이해가 되고 문종도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문종 다음에 단종은 원래 노산군 그래가지고 개유정난 일으켰던 수양대군 세조가 그리고 그 수양대군 세조의 후손들이 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산군이라고 했지 묘를 올리지 않았다가 숙종 때 숙종이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했어요. 이대왕에게 정종이라는 묘를 올리고 그 단종, 노상군에게 단종이라는 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단종, 근데 문제는 이제 세조야. 세조 다음에 왕이 예종이지요. 예종이 진짜 왕 오래 쓰면 진짜 성깔 더러웠던 왕인데 일찍 죽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세조 이상 가는 왕이었는데. 근데 예종이 보통 이제 앞에 선대 왕이 죽으면 정이품 이상의 고관들이 현재의 왕에게 앞에 선대왕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고 세계를 주면 현재의 왕이 이걸 결정하는 건데 예종이 이리 집어치워. 야 우리 아빠가 왜 종이야? 우리 아빠는 새롭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아빠 앞에 노상군이 있고 문종이 있지만 아빠의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의 아빠는 쟤 앞에 가서 세종대왕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으니 조자를 갖다 붙이자. 그런데 당시 예종 때까지 당연히 살아있었던 개유정난의 공신, 훈구척신, 세조를 왕위에 올렸던 그 공신, 뭐 한명회라든지 신숙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아 그럽시다. 조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꼬여버린 거죠. 세조가 조가 됩니다. 그럼 태종, 태세, 문단세, 예, 성, 연, 연상군은 날아가죠. 그럼 중종. 아 중종은 반정 일으켰으면 중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종 다음에 명종이 중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은 중종 진성대군이 앞장서서 일으킨 반정이 아니라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키고 추대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대. 그래서 중종은 그대로 중종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까지 갔죠. 인종, 면종, 그리고 최악의 임금, 선종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요 선종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임진왜란을 극복했다. 국난을 이겨냈으니 큰 공을 세웠으니 선종보다는 선조로 추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세조도 욕 많이 하죠. 근데 조야. 조정 공덕 그래서 큰 공을 세워야 조고 덕을 세워야 종이기 때문에 조가 더 좀 위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욕 많이 쳐얻어먹는 세조가 조야. 그리고 그만큼 더 이상 욕을 많이 쳐얻어먹는 선조가 조야. 그 다음은 광해군. 광해군 날라갔지요? 무슨 반정으로? 인조 반정. 근데 여기는 인종이 아니고 또 인조네. 왜 그럴까요? 인조 반정은 능양군이 주도적으로 반정을 했기 때문에 또 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조선 후기 왕들은 이 인조 후손들이야.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조선사를 공부해봤겠습니다만 인조가 최악의 암군이죠. 그 후손들이니까 조선 후기 왕들이 좀 삐리리했나? 정조대왕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 왕들이 인조를 당연히 받들죠. 그래서 여기도 인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왕들 효, 현, 숙, 경 다 종입니다. 효종, 현종, 숙종, 경종 그리고 영종, 정종이에요. 그런데 저 훗날 고종 때 가가지고요. 용조대왕 너무 공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용조가 죽고 나서 100년 동안은 용종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고종이 야 너무 공도 많고 백성을 위한 정책들 많이 펴셨고 했으니 용조대왕으로 좀 승격시켜주자. 정종이었습니다. 그럼 정종이면 저 이대왕 정종하고 묘가 같죠? 그런데
우리 화성도 만드시고 백성들 위한 정책도 얼마나 많이 하셨으니까 정조대왕으로 올려주자. 그 다음 또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순조로 기억하고 있죠? 홍경매 은한을 극복했으니까 순조로 가자. 그래서 조자를 쓰는 군주가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까지 일곱 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헌종, 철종, 세조 정치 거쳐서 고종, 순종까지 이렇게 가면서 조선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고 국가를 막 창업했다거나 그럴 경우는 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계승해서 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러면 종을 쓴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왕들 시호, 묘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 이름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